뼈가 너무 예쁘지 그래? 착착착착. 오 이거 괜찮은데? 그건 좀 아쉽다. 꾸안꾸 스타일로 쓰기 딱 좋은 쿠션이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용행 진홍양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남자 뷰티 브랜드 비레디에서 파운데이션을 이어서 쿠션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쿠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남성분들이 깔끔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화이트 네이비 컬러로 케이스를 만들어줬고요. 두께감은 적당히 있는 쿠션 케이스고요. 적당하게 두께가 있는 쫀쫀 포슬포슬한 그런 퍼프예요. 쿠션도 파운데이션과 동일하게 1호부터 5호까지 나왔습니다. 비레디는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느낌이에요. 왜냐? 쿠션 뚜껑에도 비레디, 비레디, 퍼프에도 비레디. 쿠션이 비레디. 아주 비레디 몇 번이야. 아주 비레디. 나 레디 됐어. 얼굴에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과 오늘 스킨케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25호에서 27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에센스 크림, 에스쁘아 선크림 프레쉬 버전, 라이트한 버전을 발랐고요. 피부에는 뭐 컨실러, 픽서, 모공 프라이머 등은 바르지 않았고요. 렛츠고. 마스크 때문에 이쪽 하관이 다시 난리가 났어요. 여기 중앙에도 막 뭐가 나고 요 정도 양이 묻어나고요. 뚜껑에 조금씩 덜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시원함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얇게 올라가네요, 지금. 아니, 컬러가 내 피부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쪽이 지금 얇게 한 겹 바른 쪽이고요. 이쪽이 쌩얼이거든요? 지금 제가 3호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톤의 변화가 많이 없는 거 보이세요? 카메라상에서 너무 안 보이는 느낌일까봐. 근데 커버력이 막 엄청 뿜뿜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반대편도 발라줄게요. 요 정도 컬러. 제 피부보다 지금 살짝 어두워요. 아니 컬러가 내 피부랑 존똑인데? 오 이거 괜찮은데? 꾸안꾸 스타일로 쓰기 딱 좋은 쿠션이랄까? 퍼프를 손으로 만졌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얼굴에 착착착착 달려보는 느낌은 아니야. 그건 좀 아쉽다.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포 히어 로즈. 전체적으로 한 겹을 발랐는데 요렇게 크게 크게 난 트러블을 제외하고는 뭐 코에 블랙헤드나 모공 커버나 전체적으로 피부가 매끈하게 한 겹 커버가 됐죠. 저는 잡티가 조금 더 있는 부분에 한 겹씩 더 커버를 해줄게요. 지금 얼굴에 한 겹 더 커버를 해줬는데요. 한 겹 더 커버를 했을 때도 두꺼워진다거나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 전혀 없이 커버력이 조금 더 쌓인 느낌을 볼 수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레디 파운데이션을 너무 잘 썼지만 뭔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쿠션이 나온 느낌이라서 뭔가 급하게 만든 느낌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첫인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의 첫인상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분감 있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바로 픽싱이 되면서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쿠션이 컬러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24호, 25호 정도의 컬러라서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점점 쌓으면 쌓이는 커버력이라서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두꺼워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처음 시작하시는 남성분들이나 피부 메이크업 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올라가는 느낌이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아시죠? 그 쿠션에서 수분감을 조금 더 뺀 그런 텍스처예요. 제가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을 너무 잘 썼던 사람이라서 바르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고요. 핸드폰에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묻어남은 요 정도.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요 쿠션이 막 확 매트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광은 살리되 진짜 딱 세미 매트한 느낌이거든요. 퍼프의 느낌이 살짝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쿠션과의 조합은 괜찮아서 너무 완벽해. 그냥 뭐 말할 게 없어. 지금 시간은 3시 19분. 저는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서 이따 만나요. 쿠션을 바른 지 6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피부 표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6시간 반 동안 어디 피부가 심하게 무너진다거나 지워진다거나 찍히는 건 없었고요. 눈가랑 코 옆에
주름낌 살짝 있었고 턱에 이제 몽글몽글 뭉칠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너짐이 심한 쿠션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글로시하게 바뀐 거 말고는 어디 사용하면서 속건조라든지 다크닝은 거의 못 느꼈어요. 피부 표현은 너무 예뻐요. 뭐 눈가 주름이나 코 옆에 끼인 거나 턱에 몽글몽글 뭉친 거는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나타나는 건 아니었고요. 어디 심하게 무너진 건 없지만 그래도 수정화장 해줄게요. 수정화장 할 때는 항상 양을 살짝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을 수정을 해줬어요. 눈가 주름, 코 옆에 끼었던 거, 턱에 몽글몽글 뭉쳤던 게 수정화장을 했을 때 다행히도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을 했을 때도 피부가 두터워진다거나 어디 끼인다거나 더럽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꿀리지 않을 피부 표현이에요. 진짜 역시 우리 아모레 선생님들 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포 히어로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첫인상과 마무리감이 변하지 않았어요. 요 쿠션을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썼을 때는 개인적으로 파데가 조금 더 촉촉한 텍스처였던 것 같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높았지만 색상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와서 쿠션에 손이 조금 더 잘 갈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으로 아침에 메이크업 하시고 수정화장용으로 비레디 쿠션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살짝 세미매트하게 나온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실 거면 가을 겨울 스킨케어 쫀쫀하게 하시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비레디 쿠션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피부가 너무 예쁘지 그래?